자, 원줄기와 어미줄기와 아들줄기에서는 꽃이 암꽃이 아니라 수꽃이 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암꽃이면 여기서 열매가 달리겠죠. 그런데 수꽃이 주로 피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질 않는 겁니다. 참외 적심하기. 참외 적심할 때가 조금 지났는데요. 뒤에 진딧무리가 많이 생기고 있네요. 방제 작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심은 일단 원줄기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원줄기는 줄기가 있고 잎이 있는 요 사이에서 나온 게 곁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들가지가 되겠죠. 요게 여기서 나온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가지가 손자가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 열매가 달린다고 보면 돼요. 이 가지에서요. 자, 그럼 이 원줄기를 이제 잘라줘야 됩니다. 원줄기를, 자, 손자 줄기를, 아들 줄기를 두 개 정도를 남겨야 되니까, 자, 밑에서부터 보시고요. 자, 원줄기가 있고, 자, 이건 작은 겹까지는 따주겠습니다. 따주고, 자, 이 아들 가지도 따주고요. 자, 그러면 이파리와 잎과 줄기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곁가지입니다. 이 곁가지가 아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 가지가 되겠죠. 예, 어미 줄기입니다. 이 어미 줄기를 적심을 하겠습니다. 예, 적심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들 줄기를 두 줄기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줄기 하나와 이 줄기 하나. 뭐 많이 키우면 세 줄기도 키울 수 있는데 저는 두 줄기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아들 줄기도 좀 잘라주고요.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곁가지도 잘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나온 아들 줄기도 잘라주고. 그러면 지금 이 아들 줄기와 이 아들 줄기 두 줄기를 키우는 겁니다. 자, 다른 가지들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요 아들 줄기 요 사이에서 나오는 요 가지에서 이제 손자 줄기가 나올 거고요. 손자 줄기에서 참외가 달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 줄기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지금 다섯 마디, 여섯 마디까지 자랐는데요. 일곱 마디에서 여덟 마디쯤 됐을 때 요 끝 정도 되겠죠. 거기서 한 번 더 적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며칠 있다가 또 아들 줄기 적심을 해 주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하나 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이게 원줄기죠. 이 원줄기와 잎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곁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들 줄기를 키워야 되겠죠. 아들 줄기 두 개를 키울 겁니다. 그러면 어미 줄기를 예, 적심을 해주고요. 자, 적심을 해줬습니다. 자, 어미 줄기 적심을 해줍니다. 그럼 아들 줄기 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아들 줄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났어요. 그래서 자, 아들 줄기를 두 개만 남기겠습니다. 예, 아들 줄기를 두 개만 남기고 적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줄기에서 아들 줄기 하나,
아들줄기 이쪽에 둘이 되겠죠. 조금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미줄기 깨끗하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아들줄기 둘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들줄기 둘에서 여기에 지금 눈이 있죠? 요 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손자줄기가 되겠습니다. 이 눈에서 나온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좀 약간 시기가 지났는데 여기도 원줄기하고 아들줄기를 먼저 찾아보시죠. 자, 제가 말한 대로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는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곁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들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어미 줄기를 잘라주겠습니다. 자, 어미 줄기를 잘랐습니다. 시원하죠? 그래서 아들 줄기 두 개가 보이죠? 자, 요 아들 줄기도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곁가지 아들 줄기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요 사이에서 나온 아들 줄기 잎과 줄기 사이에서 나온 요 잎이 손자 줄기가 되겠습니다. 이 줄기에서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암꽃, 수꽃이 있죠? 예, 바로 암꽃이 손자 줄기에 달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여기도 자, 과감하게 한번 보시죠. 자, 원 줄기가 있죠. 원 줄기가 있고 줄기와 잎 사이에 난 것이 곁가지라 그랬고 이것이 원 줄기가 되겠죠. 그럼 자, 원 줄기를 자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 줄기 두 개가 나왔죠? 자, 근데 옆에 손자 줄기가 벌써 여기는 많이 자랐네요. 8마디 정도에서 자를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적심을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조금만 더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적심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미 줄기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아들 줄기는 두 개만 키우면 되니까 여기도 이제 적심해 주겠습니다. 자, 보고, 자, 보시죠.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찾을 수 있나요? 자, 이거 아들 줄기죠. 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적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얼추 보면 아들 줄기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네 개를 다 키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개를 또 잘라주겠습니다. 하나랑 또 하나랑. 자, 그럼 아들 줄기 두 개가 됐습니다. 다음도 보실까요? 아유, 요건 잡초입니다. 별꽃아제비가 자라고 있네. 뽑아줘야죠. 자, 여기는 잡초 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피. 피죽도 못 먹었냐 할때 피. 여기도 적심을 해주겠습니다. 아들 줄기 두 개가 됐죠? 와, 이거는 적심을 할 때가 많이 늦었네요. 자, 여기도 아들 줄기를 두 개를 남기겠습니다. 과감하게 잘라주고, 잡초 뽑아주고, 여기는 아들 줄기가 많이 컸네요. 예. 보통 아들 줄기에서 나온 손자 줄기 첫 번째 것을 따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안에 가지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도 하나는 따주겠습니다. 자,
닦아주고요. 자, 요거는 잡초니까 뽑아주고요. 아까 얘기한 별꼬다잽이죠? 요거는 피입니다. 피. 피죽도 못 먹었냐 할 때 피. 피. 자. 근데 여긴 벌써 아들 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왔어요. 이럴 때는 끝에서 또 아들 줄기를 적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한 줄기에서 지금 참외를 몇 개 먹을 수 있냐면, 지금 손자 줄기가 보이는데 이 손자 줄기 하나에서 두 개를 계산하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계산상으로는 16개가 나옵니다. 16개가 나오는데 다 먹기 힘들겠죠. 다 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은 망가지기도 하고요. 수정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달기는 힘듭니다. 시설 채소, 아니 시설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노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본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손자 줄기가 있는데, 예, 좋지 않을 때는 따줘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복잡해질 것을 생각해서 첫 번째 손자 줄기를 따주겠습니다. 네. 따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 정도 되니까 요거는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적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참외를 적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자, 맨 밑에 가지 작은 거 하나 따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적심을 해주면, 네, 아들 줄기 두 개가 크겠죠? 적심한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애비로다가 좀 씹어놨는데 잘 컸네요. 이럴 때는 뭐 한 줄기만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아들 줄기 하나만 키워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도 적심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줄기들이 보이죠? 예. 그래서 아래 줄기 하나 따주고요. 풀 뽑아주고. 자, 여기도 지금 원줄기. 자, 원줄기와 어미줄기와 아들 줄기에서는 꽃이 암꽃이 아니라 수꽃이 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꽃이 피는데요. 예, 이게 암꽃이면 여기서 열매가 달리겠죠. 그런데 수꽃이 주로 피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질 않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들 줄기들이 너무 많아요. 적심을 더 해줘도 됩니다. 아들 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한 것 같아요. 아들 줄기. 이거는 지금 아들 줄기가 또 많아요. 자, 이 시기도 전문 농가에서는 제가 사실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잎을 키워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 했는데 요즘엔 좀 성장해서도 합니다. 자, 여기도 아들 줄기가 지금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이 중에서 하나를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자, 아들 줄기 둘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서 네, 적심을 해주고요. 자, 여기도 적심을 해주겠습니다. 어, 여긴 지금 아들 줄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어, 여기까지 네 개가 있네요. 잘 수 있네요. 오, 다섯 개네요. 예. 네. 아, 여기서 아예 이 부분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세 개를 키워볼까요? 세 개를 키우는 대신, 여덟 마디가 아니냐? 한 여섯 마디나 일곱 마디에서 잘라주면 되겠죠? 네. 여기도 지금 잘라주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세 줄기를 잘랐습니다. 아들 줄기가 세 개죠. 하나, 둘, 셋. 역시 잡초가, 이건 발행이라고 하는 잡초에 정말 잘 죽지 않습니다. 네. 씨도 많이 맺고요. 이 풀은 정말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그 이듬해부터 잡기 굉장히 힘든 풀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피고요. 이거는 별꽃아채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적심을 마쳤습니다.